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007 예. 시리즈처럼 쭉 가고 싶다. 예. 네. 몇 편이나 예상하십니까? 아, 저희가 2, 3년 한 편씩 그 나온다고 치면 그 성동훈 선배님의 기대 수명에 비하면 10편까지 나오지 않을까? 10편까지 성동훈 씨 가능하시겠어요? 10편? 저는 전원일기 생각했어요. 전원일기 맞거든요. 그 얘기하죠. 우리 막둥이 대학 갈 때까지는 하지 않겠나. 네. 손주까지는 좀 욕심이고. 대학 갈 때까지는. 네. 선배님 누워서도 연기가 가능하시니까. 저는 입만 끼 입만 안 다치면 입에만 이 품기가 안 오면 저는 가능해요. 그것도 연기로 승화하실 뿐이니까. 광수 씨는 이제 합류했잖아요, 여친으로. 근데 이제 시리즈 10까지 쭉 같이 가셔야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평생 직장 처음에, 예, 평생 직장 이번에 네네. 취직하신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아, 시리즈 가면 얘도 가요? 저는 잘. 그렇게 우선은 제가 꼬셔가지고. 네. 자,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언배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이미 호흡을 맞추셨고, 광수 씨는 이제 이번에 호흡을 맞췄는데 보니까 그냥 늘 같이 했던 분들처럼 그래요. 촬영장 편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정말 첫 촬영부터 워낙 편하게 해주시고, 사실 촬영 전에도 또 저희끼리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면서, 예, 진짜 현장이 편했어요. 치먹을, 예, 예. 권상우 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저는 광수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성도훈 선배님이랑 광수랑은 또 여러 편의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되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광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광수를 처음 봤는데도 되게 친한 사람 같고. 그러니까 뭐 어색한 순간이 없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일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재밌게 놀았다, 뭐 그런 느낌.